안녕하세요. 애니메이션 만드는 우진입니다. 이번에 잠깐 영화제에 참석하기 위해서 프랑스 파리를 다녀왔습니다. 영화제 브이로그를 남겨보고 싶었는데,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영화제가 끝나기 바로 전날 저녁에 도착하는 바람에 많은 걸 촬영하거나 남기지는 못했습니다. 파리 국제 애니메이션 영화제에 방문을 했는데요. 영화제의 규모가 크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 커뮤니티나 사람들이 정말 다정했어요. 무엇보다 상영 작품들을 애정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 영화제 측의 배려나 따뜻한 마음이 많이 느껴졌던 시간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상영관 안에서 촬영이 어려웠기 때문에 진행 과정을 촬영하지는 못했는데요. 각 프로그램 상영 중간에 작품의 설명을 계속 해주더라고요. 영화제는 보통 한 섹션에 상영 작품이 10편이 되든 20편이 되든 그냥 상영 전에 이런저런 작품이 상영될 것이다 하고 간략한 설명 이후에 쭉 상영만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래서 사실 단편이라고는 해도 한 번에 많은 것들을 보면 뭐가 나오는지, 뭘 봤는지, 내가 어떤 걸 보고 있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영화제 총괄 감독과 예술 감독이 직접 무대 앞에서 두세 편의 작품이 상영될 때마다 작품 설명을 해주고 또그 다음 상영을 진행을 하니까 훨씬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볼 작품이 이런 작품이구나 하고 작품에 집중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도착한 날에는 실험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을 봤는데, 제가 속해 있는 애니메이션 콜렉티브 하운즈투스의 김재영 감독님의 작품 당신의 사과나무가 상영되었어요. 사과나무가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열매를 맺듯 고난을 견뎌낼 힘이 우리 모두의 무의식 속에 존재한다 라는 감독님의 노트처럼 작품 내내 사각거리는 연필의 선이 날카롭게 위협을 가하는 것 같으면서도 천천히 시간을 들인 덤덤한 위로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작품이었습니다. 분할된 화면으로 진행되는 장면의 연결과 화면의 구성도 정말 좋았어요. 혹시라도 기회가 되신다면 꼭 보시길 바랍니다. 김재영 감독님의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그리고 제가 밑에 더보기에 올려놓은 링크에서 감독님의 더 많은 소식과 작품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운즈투스 유튜브에서 감독님의 인터뷰도 들으실 수 있어요. 영화제 마지막 날이자 그 다음 날에는 뮤직비디오 프로그램의 상영이 있었는데요. 뮤직비디오는 실험적이고 동시에 시적이고 그러면서도 재치 있는 작품들이 상영되었습니다. 무려 23편의 작품이 상영되었는데, 솔직히 처음에 23편을 상영한다고 했을 때는 저걸 어떻게 한 번에 다 보나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싶었는데, 작품들이 워낙에 다양했고 또 재밌는 작업들이 많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관람했어요. 제가 작년에 만든 힐금의 뮤직비디오 환각도 이 프로그램에서 상영했습니다. 반복적이고 기괴한 이미지와 연주를 통해서 내가 보는 것이 상상인지 실제하는 것인지 불안과 공포에서 오는 그런 환상에 대한 뮤직비디오입니다. 저는 작업을 하면서 보이는 이미지를 통해 나 또한 악몽의 일부다 라는 생각으로 작업을 만들었어요. 원래는 공연, 퍼포먼스를 위해서 제작된 뮤직비디오였는데, 이렇게 상영을 하게 되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상영이 끝나고 감독들의 Q&A가 있었고요. 폐막식 날이기도 했고, 상영 작품도 제일 많았던 프로그램이라 많은 감독들이 Q&A에 참석했어요. 페스티벌 예술 감독인 알렉시가 Q&A를 진행했고, 감독마다 작품에 대한 코멘터리, 그리고 제작 과정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함께 간 사람이 찍어준 동영상을 통해서 이번에도 Q&A를 어버버했구나, 다음에는 조금 더 나아지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반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튼 짧지만, 저한테는 정말 짧았지만 즐거운, 되게 따뜻한 영화제 경험이었어요. 영화제를 다녀온 후에는 특히 실험 작품들을 많이 보고 온 후에는 마음이 꽉 차는 기분이 들어요. 내러티브 단편이 짧은 소설이라면 뮤직비디오나 실험 단편은 시에 비교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내러티브 작품들도 좋아하지만 실험 단편 작품들이나 뮤직비디오 작품을 조금 더 좋아하는 이유는 시처럼 이미지와 대사를 함축해서 보여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섣부르게 말하지 못하는 감정이나 너무 조심스러워서 건네기 어려운 위로 혹은 그냥 가만히 옆에 있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드는 격한 감정, 그렇게 너무 많은 것들을 한 번에 다 쏟아내고 끄집어내고 싶을 때 이렇게 탁 잡고 만든 작품들이 많다고 느끼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만드는 작업으로 많은 공감을 얻기가 어렵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때 내가 느꼈던 기분, 내가 겪었던 상황을 한 번이라도 스치거나 거쳤던 사람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라는 제 나름의 위로를 하고 싶어서 실험 작업을 하거든요. 물론 그 위로를 하나의 이야기로 들려줄 수도 있겠지만 단어들을 벼려내고 곤란해서 아주 작은 부분만 남겼을 때 오히려 내가 섣부르게 당신을 판단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 또한 당신이 나를 넘겨짚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가장 잘 담기더라고요. 이렇게 짧고 굵은 파리 여행이 끝났습니다. 빡빡한 일정을 쥐어짜서 루브르도 다녀왔는데 와, 정말 넓더라고요. 작품의 감동이 너무너무 크기는 했는데 일단 너무 넓으니까 7시간이나 있었는데도 다 못 보고 나와서 좀 막 경악을 하기도 했고 아쉽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언젠가 또 올 기회가 있겠죠.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작업하시고 다음에 또 봬요. 안녕.